TV조선 취재진이 장시호 씨의 A4용지 석장 분량의 자필 진술서를 입수했습니다. 장시호 씨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권을 겨냥해 설립한 더 스포츠M의 실제 숨은 주인이 최순실 씨고 자신은 그림자였다고 진술했습니다. 도표까지 그려가며 설명했다는데 자세한 내용을 장민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장시호 씨는 형광펜까지 동원한 자필 진술서에서 자신의 차명회사로 알려진 스포츠 마케팅 회사 더 스포츠M에 대해 설명했습니다. 비록 더 스포츠M의 당시 대표는 한모 씨였지만 실제 운영자는 이모인 최순실 씨라고 주장했습니다. 장 씨는 최 씨의 지시로 회사를 만들었는데 KT 스키단과 동계 스포츠단 창단 등이 목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최 씨는 스포츠단 창단과 관련해 삼성 때와 같이 어디에선가 연락이 올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KT 측에서 연락이 왔다고 장 씨는 밝혔습니다. 하지만 KT 측의 반대로 KT 스포츠단 창단은 성사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이후 최 씨는 한 대표가 어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쫓아냈다고 장 씨는 밝혔습니다. 또 최 씨가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기한서를 제출받았고 집무실도 사용했다고 적었습니다. 장 씨는 도표까지 그려가며 이런 정황을 설명했는데 최 씨가 더 스포츠M의 숨은 주인이고 장 씨는 그림자, 최 씨 지시로 대표에 선임한 한모 씨는 바지 사장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. 장 씨는 더 스포츠M 돈으로 최 씨가 독일 비행기표를 구매했다며 날짜까지 제시했습니다. K스포츠 재단의 이권을 노린 WK처럼 최 씨가 더 스포츠M을 통해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등의 이권을 노렸다는 게 장 씨의 주장입니다. TV조선 장민성입니다.